절대로 차 안에서 방귀 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탑기어의 쓰레입니다. 아, 햇살 정말 좋네요. 진짜 바야흐로 봄입니다. 저희 지금 458 스파이더는 지금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거든요. 영상 7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윈터 타이어는 지우개처럼 너무 많이 이렇게 마모되게 돼요. 그래서 수명이 많이 줄고 또 주행 성능도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봄맞이 세단장 프로젝트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대표님 이렇게 꼼꼼히 보시니까 약간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맞는 학생이 된 것 같아요. 아, 저희가 그동안 차 관리에 뭔가 좀 너무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들고. 페라리를 이렇게 타시면 반성하셔야죠. 이런 데 이런 사람들한테 페라리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페라리를 모욕한. 아, 대표님 그런데 이 차는 달리라고 만든 차잖아요. 뒤에다가 막 활기통 자유롭게 엔진 달고 와 하면서 달리는데 네. 마냥 이쁘게 뭐 깔끔하게 막 이렇게 막 피부 관리 받듯이 그렇게만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껏 달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더 많죠. 보통은 앞에 뻥 뚫렸을 때 잠깐 쪼고 네. 말고 네. 뭐 보통은 그런 게 늘상 있는 일이고 아니면 차 없을 때 외곽에서 네. 한적한 곳 드라이브 하는 정도 보통 네. 그렇게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땐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네. 오히려 스톤칩이 더 네. 적은 걸 보면 예, 고객님들 성향 자체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배기구 이런 게 뭐 바이크 같은 것도 그렇지만 막 달궈져서 막 색깔이 변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요 저희 머플러 팁이 되게 좀 지저분해요. 사실 되게 아름답게 뭐 달궈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탄화되고 막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좀 관리할 수가 없나요? 그게 일단 달궈져서 색상이 변하는 거는 약간 네. 그 티타늄 계열의 모델들만 네, 네. 가능한 거고 이런 스테인리스 팁은 그렇게 색상이 변하진 않아요. 아... 네. 이런 근데 지금 백화현상 같은 거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네. 하얗게 막 지워지지 네, 않는 백화현상들 네. 이런 거는 일단 폴리싱을 통해서 네. 좀 잡을 수 있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제 같은 거 발라서 네. 이런 증상이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당연히 생길 거예요. 하지만 네. 뭐 한 달 만에 생길 건 6개월, 1년 만에 생기게끔 하는 거는 예, 예, 그런 용도로 좀 관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가 지금 아주 탈탈 털렸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렇게 부족한 데가 많은가요? 아, 일반적으로 딱 보면 너무 깔끔해 보이죠? 네. 너무 깔끔해 보이는데 저희 입장에서 네. 매일 이 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흠이 많이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이상 더 이뻐질 수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만져보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디가 페인트가 너무 손실이 되고 네. 너무 깨지고 까지고 했으면 네. 그거는 좀 애매한 상태죠. 네. 우선 이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복원이 진행이 돼야 되는 네.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크게 어디 깨지고 까진 데가 없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이제 스월들과 스크래치들이 있어요. 네.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 네. 차량이 좀 더 광도가 올라가고 네. 리플렉션이 상당히 좋아지는 네. 차가 더 이뻐 보일 거예요. 뭐 앞에 같은 경우에 덕트도 네. 그렇고 네. 차량마다 차이가 있지만 네. 지금 여기 458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렇죠. 네, 덕트가 있죠. 철망이 있는데 네. 이런 쪽을 아무리 꼼꼼하게 밑에 세차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네. 닦이지 않아요. 이런 네. 틈새는. 그래서 디테일링 브러쉬를 사용하는 그런 디테일링 세차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상 디테일링 브러쉬를 닦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이제 면봉으로 닦는 경우도 있죠. 시트 사이, 실내 내장재 트림 사이, 이제 외장 이런 익스테리어들도 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 엠블럼에 요 머릿결, 뭐 근육 이런 데 틈도 사실은 브러쉬나 면봉이 아니면은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에비앙 같은 거 통으로 사서 이렇게 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지하수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수돗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물때가 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석회질이 이제 포함된 물 같은 경우에는 네. 유리 같은 경우도 네. 워터스팟 같이 네.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차량에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은 무조건 수돗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기 지방에 계신데 네. 가끔 차량에 물을 뿌리면 지하수로 물을 뿌리세요. 그리고 이제 드라잉 이런 거 안 하시고 네. 그냥 두시는 거예요. 네. 유리 교환하셔야 될 정도로 네.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네. 네, 그런 상태로 변할 수 있어요. 스파이더를 이렇게 관리할 때 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따로 있나요? 네.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한 이후에 일반적인 세차에서는 탑을 열어서까지 케어를 해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디테일링이나 프리미엄급으로 샵마다 이제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네. 그 이상급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물을 제거하는 그런 드라이잉 작업도 탑을 열어서 네. 탑 사이에도 수분이 껴있을 수 있고 세차를 했을 때 눈으로 볼 때 깨끗해지지만 더 중요한 건 요즘 차량들은 워낙 좋아져서 부식이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철판도 아니거니와 네. 하지만 그 세차 이후에 차량 사이에 낀 물 때문에 부식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세차 이후에 물 틈새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탑을 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탑 사이로 물이 네.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 물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탑을 열어서 물기를 제거하는 경우 네. 일반적으로 세차에서 본네트를 열어서 물기를 제거하진 않지만 네. 그런 것처럼 본네트를 열어서 물기를 제거하듯이 탑도 오픈을 해서 물기를 제거를 하고 네. 좀 더 뭐 진행을 해야 된다면 네. 탑 같은 경우에는 잡소리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그쪽 이제 고무 몰딩이나 연결 부위, 접합 부위 이런 곳에 전용 그리스나 예, 윤활제를 발라주는 경우 네. 그럼 페라리는 페라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따로 맞춰서 사용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퍼카도 사람이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중고차 경우에는 중고차 매장에서 타봐도 특히나 또 그런 모델이 있던데 네. 그런 내부 냄새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내부 냄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냄새에 따라 달라요. 담배를 태우셨는지 네. 아니면 이물질을 쏟으셨는지 네. 뭐 음료수를 매일 차 안에 드시는데 네. 과자를 드시는데 네. 그게 뭐 계속 쌓였다든지 네. 그래서 부식이 뭐 상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사람마다 체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네. 가장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뭔가를 뿌리고 방향제를 뿌려서 냄새를 덮는다면은 그거는 제거된 게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클리닝을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직물이나 네. 예, 그런 쪽 플로메트나 이런 쪽으로 네. 냄새가 배겠죠.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부 탈거를 해서 네. 클리닝을 진행을 해서 석션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클리닝을 진행한다든지 스팀을 쏜다든지 하면 안으로 넣는 행위죠. 네. 근데 사실 안으로 넣는 행위는 눈으로 볼 땐 깔끔해지는데 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물질이 녹아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거를 밖으로 빼내주는 실내 클리닝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더 확실하고요. 모든 거 100%는 없습니다. 100%는 신품 교환이죠. 대신에 100%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리닝을 해내고 그 이후에 탈취 작업이나 네. 뭐 마무리로 뭐 방향제를 조금 뿌려드린다거나 네. 그런 게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작업이 선행된 다음에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페라리 타는 게 원체 꿈이었다 보니까 이 시트를 너무 귀하게 아끼고 싶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약간 방구가 마려워도 방구를 꼭 참는 편입니다. 혹시 방구도 이 시트의 내구성에 좀 뭔가 영향을 주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엉덩이가 있는 부분이 아주 깨끗해요. 네. 제가 되게 열심히 참고 있거든요. 앉아서 일하다가 네. 방구 마려우면 참냐고요? 네. 당연히 참죠. 참아야 되고 네. 절대로 차 안에서 방구 끼면 안 됩니다. 네. 네. 여기 냄새가 또 뵐 수가 있죠. 고객님께서 좋은 향기 맡고 싶고 깔끔한 네. 차량 보고 그렇죠. 싶으셔서 맡겨주셨는데 네. 출고할 때 보니까 방구 냄새 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땀이 나면 네. 옷도 하루에 두세 번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예 그렇게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슈퍼카를 보면은 여기가 볼스터 부분이 이제 타고 내리다 보면 여기 부분이 가죽도 손상이 되고 주름이 많이 지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좀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차주님께서 조심하셔야 돼요. 차주님께서 타고 내릴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네. 눌리게 되잖아요. 네, 네. 사실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이 물리적으로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로는 고객님이 요거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사람도 피부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가죽이잖아요. 네.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안을 하고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고 네. 이 전용 제품들을 발라줌으로써 이런 해짐이나 네. 구겨짐을 좀 더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요. 요즘에는 케미컬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네. 대부분 메이저급 케미컬들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차주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디테일링샵에 의뢰를 해주시면 네. 전용 제품들을 발라드리고요. 그 제품들 또한 뭐 무제한 가는 게 아니에요. 무기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품을 바르면 이게 조금 더 유연해가지고 이렇게 깨지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건가요? 좀 더 보습 효과도 있고요. 네. 보호 효과도 있고요. 뭐 슬립감이 있는 제품 같은 네. 경우에는 마찰력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햇빛을 계속 받게 되면 당연히 해지겠죠. 네. 그런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습니다. 네.